검찰총장의 저런 행동을 보면서 대단히 죄송하다.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. 오늘 추미애 장관 답변이 아 역시 추미애는 5선 민주당의 대권 아 민주당의 당대표를 네. 역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게 생각되는 게 뭐다 검찰총장의 저런 행동을 보면서 대단히 죄송하다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방을 크게 매기신 거죠 그렇죠 이게 내가 너 윈데 네 잘못 내가 대신 사과해 줄게 오야봉이 꼬분 관리 잘못했다 그렇지 윤석열 어법에 따르면 그렇지 예, 윤석열 어법에 따르면 뭐 저는 뭐 법무부 장관의 뭐 부하가 아닙니다 그랬는데 자기 보스가 나와서 아 윤 나댕이 예, 지금 저런 그 민망한 행동을 하고 해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. 대신 사과라니까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그릇이 더 커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윤석열은 진짜로 위증죄가 있습니다.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선처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. 어이없다. 예, 뉴스공장에서 얘기했죠. 조국 선처 부탁할 일 없다. 참 어이가 없다. 이것도 위증입니다. 왜 그러냐? 아니 법무부 장관이 무슨 검찰총장에게 선처를 부탁합니까? 국감에 나와서 황당한 발언을 한 거예요. 박상기 장관이 워낙 교수 출신이고 얌전하니까 그런 것들을 선처라고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나 맞지가 않아요. 어떻게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선처를 바랍니까? 반드시 국정감사에서 짚어야 된다.